야권의 대선 주자들은 내일 재헌절을 앞두고 일제히 헌법 정신 수호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. 지난 3월 검찰총장에서 사퇴하며 헌법 정신 파괴를 지적했던 윤석열 전 총장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헌법 수호를 보여주겠다고 했고,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 이 메시지들은 현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신이 헌법 수호의 책임자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.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내일 재헌절을 맞아 광주를 찾는 윤석열 전 총장 측은 헌법 정신을 피로 지킨 열사들을 참배하는 차원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말 대신 5.18 묘역을 찾는 행동으로 헌법 수호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겁니다.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.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메시지를 통해 현 정부의 반헌법적 행위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. 헌법에 규정된 재청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았다며 청와대가 김오수 법무부 장관의 감사위원 재청을 요구했던 걸 비판했습니다. 또 통치자의 의중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산업부가 월성원전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조작한 의혹도 거론했습니다. 이렇게 감사장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.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두 사람 모두 더 구체적인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. 그 사람이 지금은 뭐를 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갖기 때문에 지지도가 정체가 되고 막연한 소리만 해가지고서는 내가 보기에 일반 국민이 설득을 할 수가 없다고 봐요. TV조선 홍현주입니다.